이렇게 하면 잘 나오나? 약간 그 캐리비안 해적의 약간 그 아 그래 어. 그 이름 뭐였지 걔가? 그 선장님 제주도 분들을 위해서 딱 세월을 완전 대박 5톤을 팔았다면 이번에는 아니 근데 5톤 아니고요 네네 500kg 그쵸 500kg죠 누구 5톤이라 그래 아니 그래서 5톤 아무래도 댓글 달렸어 어. 자 제주도 딱 세월이 나왔다면 네. 이번에 우리 찬솔 아빠께서 아프리카 나라 어딘가요? 앙골라 아 근데요 나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 그쵸 근데 네. 여러분들 앙골라가 아프리카 나라의 하나인데 네. 사실 뭐 앙골라라고 아니 뭐 중국산이야? 뭐 앙골라산이야? 그러지 마시고 앙골라가 제가 듣기로는 네. 모라타냐? 네 모라타냐 앙골라 네. 필리핀 네. 이쪽 라인의 문어가 굉장히 질이 좋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청정 수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. 네. 이번에 안 그래도 뉴스 나왔지만 네네. 이렇게 지금 일본 그 후쿠시마 쪽 수산물 지금 수입된다 그렇게 난리 났잖아.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 문어 드시지 마시고 우리 앙골라 문어 괜찮습니다. 아 근데 만약에 가격적인 것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. 일단 저는 무조건 싸게 팔죠. 아 역시. 예. 보부상으로 오시면 됩니다.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 그 전에 왜 제가 이거 고품질이라고 감히 자부하냐면요. 네네. 오징어. 낙지, 뭐 문어, 뭐 이런 연체동물류 네네. 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입 과정이 되냐면요. 네네. 배에 타고 나가. 그럼 그 이 문어들 들어가는 그 통그란 항아리 같은 통이 있어. 네네. 그걸 막 이렇게 줄에 연결해갖고 막 집어넣는다고 밑에 넣어가지고. 극한 직업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. 통발 던지면 문어들이 쇽쇽 들어가 있는데 그걸 쫙 당겨갖고 이제 뽑아내는 거야.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박에서 그 뽑아내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이제 냉동 창고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그냥 급냉 시켜버린다 그 말이죠. 잡자마자 이제 바로 네.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급냉을 시켜요. 그걸 이제 선동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네. 그래서 선동 문어인데요. 앙골라산 선동 문어인데 선동을 해서 이제 국내로 수입이 돼요. 근데 이제 수입이 될 때는 그 알죠? 그 큐브라고 표현합니다. 네네. 이쪽 이제 전문 용어로 수산물 중에는 큐브 내지는 큐빅이라 그러는데 네네. 우리. 오징어 이렇게 마트 가면 네모난 이렇게 요 박스 모양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쵸. 이제 얼려두잖아. 이 상태가 이제 수입된 바로 원 그 상태야. 요걸 이제 큐빅이라 그랬는데 이 큐빅을 녹여요. 네네. 해동을 해. 그 다음에 바로 자숙을 해요. 아주 맛있게. 네네.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다음에 바로 고객님들까지 바로 쏩니다. 야.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바로 드시면 돼요. 네, 이거 한마디로. 냉동 작업이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의 그 맛 그대로 대서양의 문어 그 맛 그대로 최대한 보존해가지고 안방까지 보내드립니다. 확실히 신선도는 그렇죠. 확실히 살아있다는 그렇죠. 그 문어 네. 한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 우리가 이게 장비를 빨리 사야지 이런 거 자르고 이런 장면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. 야 신나. 난 어디 아 맛있네. 나 어디 가서 초밥을 먹어도 난 문어 초밥만 먹거든. 문어 귀신이야. 이게 문어가 뭐 어디에 좋은 거야? 문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타우린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거 아니야? 자양강장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타우린. 타우린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가공식품이 하나 있습니다. 그쵸. 30여 년, 40여 년 전통. 네. 뭐죠? 여러분들 더 잘 아셔? 타우린 하면 바로 바카스죠. 그렇죠. 네. 아, 요 살아있는 바카스라고 부를 정도로 문어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야. 피로 회복에 어마어마하게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하기 문어가? 때문에 네, 아무튼 이 건강에도 건강식이에요. 건강식. 네, 근데 사실 이거 건강식으로 먹게 되면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이게 비싸서 못 먹지 사실. 맞지? 우리 마트 가면 요즘에는 그래서 그 큰 사이즈 문어 이제 다리 두 덩어리씩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잖아요. 한 팩에. 그게 한 9,000원, 10,000원 선에서 이렇게 다리 두 덩어리 넣는다고. 근데 그 두 덩어리 하나 난 주로 마트 가면 밤에 가가지고 한 50% 할인 뭐 이러고 할 때 한 4,500원, 5,000원 이거 갖고 와갖고 맨날 이렇게 맥주랑 이렇게 먹고 하는데 저희 보부상에 앙골라 통 문어. 야 이거 정말 저렴합니다. 네. 네, 맛있게 드셔보세요. 이건 뭐 저희가 한번 과정하고 오바가 아니라 드셔봐야 될 것 같아. 이거 진짜 이거 맛있지. 계속 들어가네. 진짜 맛있으니까 리얼이야 리얼 이거 지금. 일단 신선하나. 바로 잘라놓고 있어. 야 나 통문어 이렇게 가위로 잘라 먹어보는 거 처음이다. 그러니까. 자 엄청 신선해요 여러분. 그 저희가 좀
장비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이 신선함을 다 이 화면에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신선하고. 저도 몰랐어요. 나는 뭐 농수산물 하면 무조건 국산 뭐 신토불이 이제 이런 얘기 하도 어릴 때 듣고 자라서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쇼핑몰 MD를 해 나가면서 여러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. 수입산이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뭐 갈치라든가, 그치. 뭐 세네갈 갈치, 뭐 고등어도 그렇고 참치도 그렇고, 근데 문어도 마찬가지로 모라타니아, 뭐 앙골라, 필리핀, 그런 쪽. 대서양 쪽에서 나오는 이런 요런 문어들이 정말 맛있고 좋아요. 네. 사실 뭐 국내산 문어를 이 가격에 만날 수가 없죠. 이거 한 8개 그렇죠. 8마리 대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지. 아무튼 아, 내가 샘플 그동안 많이 받았지만 오늘처럼 마음에 드는 적이 없네. 제일이다. 내 문어 귀신인데. 와.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품. 저 아직 상세 페이지 준비도 못했습니다. 요 문어 저희 보부상 815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언제라도 방문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저렴하고 맛있는 가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일단 빨리 상세 페이지를 빨리 만들어. 아 그렇죠. 이거 대박 나야 돼. 오늘부터 바로 만들고. 이건 재구매는 계속 들어온다. 대서양에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 보부상의 통문어. 홀문어. 홀. 아 홀문어. 홀. 이 형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.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맛있고 재미난 방송으로 또 좋은 상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저희가 너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으니까 사실 방송보다는 먹는 거에 집중하고 하잖아요. 맛 하나는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요. 가격은 저희가 그 다음으로 보장합니다. 가격이랑 맛 이거 두 개만 잡으면 뭐 최고죠. 어디로 가야 된다고? 내가 무조건 제일 싸. 보부상 8위로. 보부상 8위로. 아 진짜 계속 먹게 되네. 그럼 그만 먹어 일단. 야 아껴 먹어야 되나? 아, 맛있어. 오 맛있어. 이거 김태종에서 계속 먹어. 태종 오라 그래. 오늘 밤에 문어 한번 먹자고. 소주 한잔 소주 한잔 먹자고. 진짜 맛있지. 진짜 맛있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야. 나가자.